사령관이 전사했다. 인도 아베국을 정복했던 프란시스코 드 알메이다의 붉은 피가 왕국 끝에 하얀 모래를 물들였다. 곧 마누엘 왕에게 전해 스페인 기사 베르베르의 기병, 인도의 코끼리까지 용감하게 무찔렀으나 충신을 믿지 못해 죽게 된 왕이다. 왕에게 거짓을 속삭였도다. 동 프란시스코가 권력과 부, 영광에 눈이 멀었다니. 악랄해라. 호우 속에 흔들리는 카라벨선의 단적도 없고 아프리카 대륙의 열기로 붉어진 목덜미도 느끼지도 못한 주제에 내 사령관의 헌신은 새 대륙과 새 대양 위에 흘린 피와 땀으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은가? 내가 소년일 때 동 프란시스코는 토로 전투에서 전설로 태어났다. 마지막 무어인들이 그라나다에 갇혔고 이베리아 기독교 왕국들은 카스티아 왕좌 전쟁을 벌였다. 엔리케 왕 사우 왕국은 그의 딸이자 포르투갈 아폰수 왕의 아내인 후아나가 물려받았다. 두 왕국 연합을 나라 안에서 축하했지만 여왕은 야망을 품고 있었다. 후아나 여왕의 친족인 25살 이사벨라는 왕좌를 원했다. 그녀의 남편 아라곤 왕은 아내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왕국을 합병하고자 강력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카스티아로 향했다. 아라곤의 군대와 포르투갈 군대는 토로시 근방에서 만나 새 왕국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었다. 동 프란시스코와 주왕 왕자의 성공에 토로 전투의 승리는 쉽게 결정나지 않았다. 3년간의 전쟁 끝에서야 타협을 이루었다. 이사벨라가 카스티아의 여왕이 되었고 아라곤 왕국과 연합해 스페인을 통일하였다. 시대 변화에 순응한 지혜로운 아폰수 왕은 대가로 아프리카 해안과 동쪽의 물과 땅이 모두 포르투갈의 통치하임을 스페인에게 약속받았다. 나는 20년 전 모로코에서 동 프란시스코와 여행을 시작했다. 토로 전투 13년이 지났고 병사였던 한 젊은이는 주왕 왕의 존경받는 고문이 되었다. 하지만 사령관은 따분한 삶을 원하지 않았고 아프리카로 가 무어인들과 싸우겠다며 왕을 설득했다. 아폰수 왕은 아라곤 왕과 전쟁 전에 탕헤르 해안을 정복했으나 이슬람 아프리카에는 포르투갈의 영향력이 미미했다. 해안에는 바르바르인 해적이, 생기 없는 사막에선 베르베르인이 들끓었다. 이들 가운데 기독교 전초기지 하나가 루우코스강 중앙의 섬 위에 있었다. 기지의 수비대를 이끄는 군인은 아폰수 드 알부케르크. 그와는 또 다른 세계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사령관은 이 수비대를 지휘해 탕헤르 지역에 포르투갈의 통치력을 다시 강화하고자 했다. 동 프란시스코가 포르투갈 국기를 달고 위험한 기독교 세계로 달려나간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우리가 북아프리카에서 무어인들과 세기에 걸친 전쟁을 치르는 동안 고향에 남은 포르투갈 자손들은 신세대를 이끄는 선구자 역할을 했다. 작은 카라벨선을 타고 유럽을 벗어난 그들은 천년간 미쳐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고 견문을 넓혀갔다. 지구는 상상을 벗어날 만큼 넓은 땅이었고 바르톨로메오 디아스와 바스코 다가마오 같은 이들은
먼 땅의 해안을 발견하며 제국 탄생에 기틀을 닦았다. 트루크인과 무어인이 지중해 지역에서 위험을 떨쳐도 막상 등 뒤까지 신경을 쓰진 않았다. 인도양에서는 이슬람 세계를 풍족하게 만드는 오래된 교역이 꽃을 번창했다. 대서양의 폭풍도 이겨내는 배에 대포를 가득 실은 지 포르투갈 자손들은 굶주린 사자 떼처럼 이 세계로 달려들고 있었다. 내가 동프란시스코와 인도에 간 건 5년 전이었다. 어린 마누엘 왕이 그를 인도 총독으로 임명하자 포르투갈 궁정은 놀라 자빠졌다. 동프란시스코는 최근 왕위에 오른 새 왕의 죽은 친척인 주왕왕이 아끼던 전사였기에 알메이다 가문은 포르투갈 왕자의 경쟁 상대를 선호하였다. 왕의 의도에 대해 많은 사람이 수군대곤 했다. 우리는 세상의 가장자리를 따라 몇 달을 항해하며 해적과 폭풍, 질병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배는 아프리카 남부의 고지를 돌아서 동양의 눈부신 첫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세계의 거대한 성체가 지키던 스와힐리 해안의 수지 넘치는 교역 수로를 따라 아프리카 내륙과 중국에서 몰려온 상인들 상아와 금, 향유, 보석을 사고 팔고 있었다. 긴 여행에 지친 동프란시스코는 첫 번째 성체에서 무역과 환대를 구했지만 적법한 술탄을 죽이고 자리를 차지한 고집 센 찬탈자는 거만하게 우리 앞에서 성문을 닫아버렸다. 반란군과 친한 추방당한 아프리카 왕자를 만난 사령관은 스와힐리 해안을 무력으로 정복할 계획을 펼치기 시작했다. 한 왕국의 잿더미에서 새 왕국이 세워지는 것. 한때 궁전이었던 몸바사의 불탄 돌무더기는 곧 포르투갈 왕국의 기반이 되었다. 스와힐리 해안 정복의 소문은 인도 해양을 넘어 잔지바르, 모가디슈, 캘리컷 등 부유한 무역도시까지 퍼졌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선물을 전해주거나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의미 없는 공성전을 펼치곤 했다.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이들이 줄어들었다. 바다에서 몇 달을 보낸 끝에 목적지인 인도의 부유한 말라바르 해안에 도착했다. 천명의 신과 향유, 금, 은이 있었다. 케랄라의 소금기 도는 석호 위에 세워진 뱀신들을 위한 여러 사원 사이에서 우리는 카나노르시와 고친신의 교역소를 마련했다. 도시 내에서 사령관과 그의 아들 로렌소는 앙숙인 라자들과 술탄들을 교묘하게 조종했다. 그들은 향유와 신앙의 정책을 통해 언제나 높은 수익을 낼 방법을 찾아냈다. 그러나 한 힌두 귀족이 우리를 거부했다. 사모린으로만 알려진 이 무명의 캘리컷 통치자는 포르투갈이 수익을 위해 조심스럽게 빚어놓은 협정과 대립관계를 무너뜨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검과 재빠른 혀로 종교나 인종에 관계없이 라자들과 술탄들, 그리고 이집트와 베네치아 같은 먼 곳의 지도자들과도 동맹을 맺었다. 우리 동맹들도 그의 음모에 넘어갔다. 카나노르의 왕자인 비열한 콜라시리 라자도 사모린의 금에 눈이 멀어 우리를 배신했다. 운명이
순식간에 등을 돌려 적들에게 둘러싸인 것만 같았다. 사모리는 패하여 카나노르에서 떠났지만 그의 의지는 우리의 대포로 꺾지 못했다. 때론 신보다 금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 소세기 동안 아랍인과 인도인, 소말리족 상인은 인도양을 거쳐 아라비아와 이집트, 아프리카의 항구 도시로 인도의 부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캐러밴 무리는 그 부를 사막 넘어 알렉산드리아와 이스탄불, 베네치아, 제노바까지 전달했다. 아프리카 대륙으로 돌아간 포르투갈 무역인들은 이 세계의 균형을 흔들어 놓았다. 우리 인도의 요새를 두고 이슬람 술탄과 베네치아 총독의 무역을 잡아먹었다. 돈 프란시스코는 적의 목에 칼을 대. 먹이를 잡은 사자 근처에는 독수리와 자칼이 몰려들었다. 우린 세상 반대편을 손에 쥐었지만 적들도 우리를 따라왔다. 사모린이 전쟁을 시작하자 오스만인과 이집트인이 함께했다. 사막을 가로질러 온 선박은 비열한 베네치아인들이 재조립했다. 인도에선 흔하지 않은 러시아의 변절자 마릭 아야즈는 힌두 사모린을 위해 구자라트의 이슬람 군대를 일으켰다. 금이 신보다 위대해진 셈이다. 힌두교와 이슬람교, 기독교 연합이 전진하는 동안 거짓말쟁이와 앞잡이가 마누엘 왕의 궁정에 모였다. 그들은 동 프란시스코가 조국을 배반했다고 하며 지휘관을 총독에서 몰아내리면 아폰스 드 알부케르크가 이끄는 아르마다 무적함대를 보내야 한다고 어린 왕을 설득했다. 그러나 동 프란시스코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비극이 차울 해안을 덮쳤다. 영웅적인 해상전에서 사령관의 아들인 로렌소가 이집트 맘루크 함대의 해군 총사령관인 아미르 후세인에게 살해당했다. 돈 프란시스코는 아들을 깊이 사랑했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피의 복수를 맹세했다. 원수를 갚은 돈 프란시스코는 총독직을 사임하고 마지막 여정을 떠났으나 사랑하는 조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물 때문에 아프리카 남부에 상륙했지만 코이코이 원주민의 내복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하얀 백사장에서 사령관의 시신을 찾았다. 우리는 리스본을 떠난 후 5년간 동 프란시스코와 세상의 끝까지 함께했다. 아프리카 정글과 대초원에서 검은 피부 전사들과 싸웠고 호우 속에 파도가 넘나드는 갑판 위에서 맘루크 왕조의 선원들과 싸웠으며 인도의 발전하는 도시에서 코끼리와 낙타 군대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였다. 우리는 카라벨 선을 타고 미지의 먼 해안까지 갔으며 덕분에 상상 이상의 세계를 볼 수 있었다.